What's good?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24/7 chilling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자,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제가 가이지지 스프라이트 리액션 비디오 올렸죠.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감사했어요. 사실 제가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이렇게 올리면은 조회수가 사실은 좀 예전 같지 않아서 이게 좀 저도 뭔가 자신감이 솔직히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. 하지만 저는 태국이란 나라를 좋아하고 특히 태국 힙합 음악을 워낙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. 그래서 간만에 조회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놀랐어요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다시 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약간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아요. 이번 시간에는 그때의 바이브를 이어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. 바로 제가 리액션 비디오 꼭 찍고 싶었는데 피핫과 스프라이트가 콜라보한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이 키우파라시? 라고 이렇게 있던데 이게 한글로 해석을 해보면 구글 번역에서 구애라는 뜻으로 나오더라고요. 제가 이거 리액션 비디오를 꼭 찍고 싶었던 이유는 피핫이 레게통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. 저는 제가 레게통 음악을 좋아한다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수십 번을 말했을 거예요. 뭐 데리안키, 제이발빈, 뭐 배버니 같은 아티스트들을 옛날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레게통, 라티노 음악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. 물론 그게 다 힙합과 연결된 음악들이죠. 피핫이 태국 바이브의 레게통을 가져오니까 너무 신기했어요. 그리고 남미뿐만 아니라 태국이라는 나라도 저는 좀 정열적이고 뭔가 사람들이 흥도 많아 보이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음악이 왠지 태국의 바이브와도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. 자, 이 곡은 니노가 만들었습니다. 지금 조회수가 664만이 넘고 있어요. 이게 지금 조회수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아마 곧 1000만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와, 피핫도 보면 꾸준하게 자기의 음악들이 히트를 치고 있어요. 음악을 내놓을 때마다 대중들의 마음을 잘 읽는 것 같아요. 어떤 곡이 히트할지에 대해서 그런 감각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이번 변신이 저는 좀 획기적이라고 생각했어. 놀라웠어. 사실 피핫의 랩 스타일이 되게 거칠잖아요. 여기서는 진짜 말 그대로 그 남미의 어떤 정열적인 아티스트 같은 바이브가 있어가지고 그런 점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. Anyway, 비디오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피핫과 스프라이트가 뭉쳤고 니노가 만든 키우파라스입니다. 야, 오케이, let's get into it. 얍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야, 또 이 두 명이 제이발빈과 배드버니라고 생각이 되겠죠? 목소리가 진짜 그 남미 바이브가 있어. 오호호. 타이 라티노. 오, 멋있는데? 네이밍이? 야, 피핫이 남미의 배드버니다, 배드버니. 와, 이거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이상이야. 진짜 음악이 되게 괜찮아요. 되게 이 곡은 라티노 바이브인데 우리는 타이 스타일이다 라는 것을 조금 강조하는 것 같아. 비디오에 나오는 뭔가 이런 여자분들도 이런 것도 보면 막 송크란 축제 바이브 같은 것도 이어져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, 나한테는. 그리고 스프라이트 목소리가 되게 흥이 많아.
Thai Latino. Tour Deck Thai Latino. 오호호호. 어, 캐치예요 가사가. 아, 이 곡은 진짜 그 남미에 있는 사람들 있죠. 뭐 브라질, 푸에르토리코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즐거워할 것 같다. 그렇지 않아요? 와, 아시아에도 이런 바이브가 있어 하면서 되게 놀랄 것 같아요. 잘 만들었어 이거. 야, 스프라이트는 연타석으로 히트를 치는 곡들을 만들고 있어. 이런 나레이션 마음에 들어. 어, 괜찮아요. 되게 신선해. 에이. 어? 마인드셋이죠? 맞는 것 같아. 야.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내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조회수 1억 뷰가 왠지 갈 것 같아. 느낌에 그래. 오! 피아시 히트시킨 곡들이 꽤 많잖아요. 가장 대중적이면서 제일 신나. 되게 신나요. 피핫은 약간 남미 바이브로 왜 밴보이나 제이발빈이 레게통 비트에다가 이렇게 랩 뱉는 거 있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이 잘 표현해냈어. 너무 멋있어 진짜.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. 댄스 플로우를 뜨겁게 달구는 신나는 곡인 거는 분명히 맞는데 그렇다고 이 래퍼가 그렇게 가벼워 보이지가 않아. 왜냐하면은 랩 스킬이 되거든, 쩔거든.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. 나 너무 놀랐어. 에이시안이 이런 레게통 바이브를 본토에 가깝게 표현한다는 게 이게 진짜 어렵거든. 여러분들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바이브는 노력한다고 저는 또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자연스럽게 내가 파티를 즐기듯이 어떤 문화와 음악들을 즐겨야 자연스럽게 바이브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스프라이트라는 이 소년 래퍼는 이미 뭐 저는 앞선 리액션 비디오에서 워낙 천재적이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던 바 있고 그게 또 유감없이 또 이 벌스에서 또 나오는 거잖아요. 근데 저는 놀란 게 피핫이 뭐라 그랬지? 음악적인 변신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특히 이 곡에서 많이 도드라진 것 같고 그게 꽤 성공적인 것 같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되게 좋은 곡이야. 어,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. 1억 뷰 갈 것 같아. 왠지 갈 것 같아. 느낌이 심상치가 않아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덕쿵캅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